다음은 경기 부천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2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며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3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 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존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 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과 맥을 같이 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 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뽑고 있는데 한일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실익은 뭡니까? 그동안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우리 반도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치명적인 그러한 그 원자재,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역이 자유화됐고요. 또 양국 간의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연대를 잘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양국 간의 청년의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그 경제단체 간의 기금의 창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양국 경제계 간의 협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국 간의 장관들 간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외환에 대한 수업 약 100억 불에 대한 수업 협정도 지금 맺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연대와 이러한 그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일 간의 관계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한미일 간의 이러한 안보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그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세계에서 자만한 국가들의 안보는 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영해와 영토 주권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뭐 북한은 우리의 영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이런 거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그 세계 2위의 경제대국도 남중국해 같은 데서 우리의 교역을 담보하는 그런 그 항해의 자유 같은 것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 그런데서 찾지 마시고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당장 우리 안보의 위협 아닙니까? 동해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건데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저 안보적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과 셔틀외교 정상회담 여러 번 했는데 시종 요구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 독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도든 일본에든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우리 정부가 분명히 독도는 우리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정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아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되나요? 당연한 것이죠. 영해와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기업들의 의견을 의원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대일본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30년 장기 침체 탈출 기회를 맞이했고 25년 만에 한일 성장률이 역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해에 따라서 또 그때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본 수출은 왜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일본... 이게 일본과 관계 개선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지금 7배가 올랐습니다. 7배 오른 상황에서 각 나라의 수입 수요는 과거보다는 활발할 수가 없는 아니 전 세계가 올랐는데 왜 우리 경제만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 대신에 또 내년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 생각에 세계 경제 탓 그만하고요.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세요. 아니, 제대로. 탓이 아니고요. 탓이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가 왜 올해 1.4% 성장을 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금융을 풀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또한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 자강 능력, 이것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죠. 특히 북한의 이런 시도 때도 없는 이런 그 일종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확장 억제를 강화시켰다라고 자랑을 하던데 어떤 확장을 억제한 겁니까? 지금 북한은 대놓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었죠. 그러니까 더 아니면 대비를 철저하게 수출 확장을 억제한 겁니까? 아니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거는 비극이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아까 국방장관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약 16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26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아니 진전된 게 있냐고요. 겁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저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더 안전해졌다고요? 네,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평화가 핵실험장이라도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달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법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주어진 절차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 이것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도발은 훨씬 더 많아졌고 북한은 핵 가상훈련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고 핵무력을 법제화시켰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려.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 북한이 공격을,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저 공격을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대단히 착각하고 얘기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로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죠?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보리 제재는 한편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가면서도 최근에 국제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엔 안보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5,200만의 안보는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진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까? 협력을 해야죠.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억지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꿈이 실현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꿈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잘못 판단하셨어요. 여기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흡수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 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 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의원님,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이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정말 잘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동맹이 없는 나라일수록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 도저히 우리나라 지킬 자신 없습니까?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패배주의입니까? 바로 총리님의 이런 답변 태도가야말로 사대주의입니다.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데 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까? 최대 무역국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자극해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해서 대중수출이 급감하고 사상 최대 대중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 작년 미중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5천억 불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한 7천억 불 정도 되겠죠. 한중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미중 교역 규모는 약 87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세계가 큰 동요를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중요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세 정상이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만이 이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공동성명 안 읽어보셨어요? 아, 공동성명이요? 여기에 대만의 문제 없습니까? 아니, 기자들 질문에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 한중일의 협력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국제 질서를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섬을 갖다가 군사기지화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미일 공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아니,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해 GDP가 8%나 하락했고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습니다. 35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8.9% 감소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 급등해서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가계소득은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 답변이 있습니다만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출 시간을 소득, 주시면 소비, 제가 조목조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은 경제 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5년 동안에 400조가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융의 금리가 거의 0%였습니다. 그런 때하고 지금 7배가 금리가 오른 상태와 우리의 빚이 1000조를 넘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겁니다. 아직도 그런 식의 외부 환경 탓이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내의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겁니다. 가계소득이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 원유 그리고 가스 이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요금이 많이 올랐죠. 해외의 수입 원자재가 오르면 일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되게 됩니다. 예, 또 그러면 GNI는 줄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인은 정확히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의원님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외교 탓만 하겠죠. 문재인 정부처럼 계속 하면 환경 탓만 하실 거죠.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됩니다. 빚 500조쯤 더 얻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 낮추고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그리고 국제 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그리고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냉전 이념 편가르기 외교에 매몰돼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바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동대장 역할만 하다가 한국만 독박 쓰고 있다는 지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사를 해체시킵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어떻게 정치적인 선언이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무슨 유엔사가 해체됩니까? 그거는 정말 눈앞의 것으로 정말 궤변입니다. 궤변. 지금 총리님의 답변이 궤변입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궤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유엔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종전이 됐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한미동맹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순서로 갈 거라고 그래서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참 황당합니다. 절대로 황당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종전선언이 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종전선언이 뭔지, 평화협정이 뭔지, 정전협정이 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 저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겠죠. 만약에 그런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 저분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인가요? 그 당시에는 국가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부시 대통령은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종전선언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종전선언 주장하셨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우리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합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도록 하는 게 국가 안보지요. 말로써 문서로써 평화가 보장된 적이 있나요? 오로지 문서만 있습니까? 오로지 자강력, 예? 국방력, 억지력, 동맹, 그리고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만이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 국방력이 군사력이 해체됩니까? 전문가들이 종전선언 이후에는 무엇이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를 막는다면 그것 또한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 총리님의 답변이 확증 편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금년 3월 1일
미 연방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되어 연방은 35명이 지지 서명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 전 정부에서 그 35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건네고 한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지지 서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부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반국가 제가 미국 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설명을 또 요로요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동력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글쎄요. 이 프랑스 상원원들도 모두 반국가 세력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준비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낡은 냉전 이념에 매몰되어 나라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반대 진영을 낙일지 있는 언행을 중단하고 국민 통합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충언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의지를 들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유만이 아니라 남의 자유도 보장해주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의 자유도 우리가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묘사하신 그런 뜻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민, 주권, 뭐 영토 그거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글쎄요, 의원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 또 우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국가 구성의 3요소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를 포기하거나 이를 훼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해도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과연 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냐, 주권을 포기한 것이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제기조차도 못하는 정권, 이거 영토 포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손해배상권마저 빼앗는 정부, 즉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들이 반국가적인 행위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원래 도청이 가능합니다. 아, 저한테 지금 물으신 건가요? 네. 네. 그럼 제가 어디다 다른 데다 물었겠습니까? 그럼 아까의 대답으로 다시 한번 저 대신하겠습니다. 네, 친구 사이에서 자기 집사람을 매일 대중 앞에서 내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집사람과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대통령실 우리 정부기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도청해도 됩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됩니다.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국 간에서 필요한 조사도 하고 그 조사가 또 완료가 되면 논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친구 사이니까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에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흔적을 지우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앞잡이로 대치하겠다는 행위는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되는 거라면 그거는
육사의 정체성과 연관돼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일에 대한 것을 아마 백선엽 장군님의 거기에서 지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훈처 장관께 들은 것은 보훈부 장관에게서 들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무슨 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군들과 협력해 가면서 6.25 때 싸우고 무공훈장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고 이런 것에 판단해 봤을 때 그거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뭐 같은 얘기 제가 만약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보훈부 장관 방 국가적인 행위인지 아니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확신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방류가 되도록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하고 같이 할 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앞에 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빼시고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그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아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위험하지요. 아니 그거를 과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안전하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얘기고 IAEA의 얘기고 미국 학자들의 얘기고 영국이 얘기고 EU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일부 우리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그 80%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죠. 아니 한 적이 있냐고요? IAEA가요? 예. 일본과 같이 데이터를 다 검토하고 있죠. 이번 IAEA 보고서에 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모든 방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적법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양 같은 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방류하는 그 자리는 괜찮고 딴 해양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절차가 제대로 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IAEA 보고서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IAEA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몇 페이지만 이게 IAEA가 안전성을 검증하고 아니 몇 페이지만 뒤에 가보면 일본의 이 모든 방류 절차와 이런 기준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 중에서 모든 책자 앞에 붙는 이 책은 원하는 부분만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해서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한 거는 과학적인 처리를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를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의원님께서도 일부 여론조사처럼 앞에 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다 빼시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라도 반대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오염수는 위험한 거죠.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한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은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IAEA도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IAEA도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용융 가능성이 없다고요? 예,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 용융이 됐는데 어떻게 용융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원전의 노심 용융 사실을 2개월간 은폐했음이 드러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데 IAEA 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우리 전 정부에서 다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전문가도 참여했고 기관도 참여했고 같이 시료도 채취해가지고 검사도 했고 다 그 결과를 7월 7일 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본이 떠준 시료 갖다가 한 게 아니고요? 아, 떠준 게 아니죠. IAEA가 다 같이 서가지고 점검한 거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그거를 자꾸 달리 말씀을 하세요. 총리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완전히 같습니다. 아, 완전히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21년 8월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로 보고 런던 의정서를 적용해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IMO에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에 IMO 당사국 총회에서 같은 의견을 낼 겁니까? 저희는 이 논의는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 이 여기에서 그 말하자면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육지에서 말하자면 방류하는 것이냐 해양 투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법률국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법률국은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논의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IMO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 투기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기관에서는 펜딩으로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O에서 그래서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전 정부와 똑같이 과연 후쿠시마 방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IMO에 가가지고 이거는 해양 투기입니다. 아니 과학적인 만약에 그 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오염수 자체는 방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처리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 펜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IMO에서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MO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해양 투기로 보고 IMO 총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낼 것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IMO 총회에서요? 네. 그런데 외통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해양 투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래서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합리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IMO에서의 논의 자체를 동결할 생각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청의됐기 때문에 IMO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IMO 과학적으로 처리된 그러한 오염수를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저 IAEA가 인정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인체 해로운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절벽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4대 외교, 글로벌 호구 외교를 펼치고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무능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나라 망신 잼버리 대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사능 오염수 앞에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도 찬성은 안 했다고 우기는 무책임한 정권, 친일파와 일본은 적극 옹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폄훼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는 무대포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 이념의 노예가 되어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라 낙인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정권이 정치 보복과 이념 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준비해온 고속도로 노선
대통령 처갓집 땅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포, 삼무정권이자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안전을 포기한 삼포정권.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